매출액을 추정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기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교수님은 저렇게 가르치는데 진짜로 저렇게 할까? 의문이 들거 아니에요. 아, 저거는 이론이고,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제 블로그에다 또 댓글을 또 그런 말을 달았더라고. 그건 이론이고, 실무는 다르대. 네가 이론하고 실무를 그렇게 나보다 많이 하니? 이렇게 또 써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되게 참았어요. 오늘도, 나 하루 종일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론이 뭔지도 모르고 실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는 거죠. 이론과 실무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론하고 실무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모르고 그런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권 분석을 1주차부터 여러분한테 12주차까지 어떤 식으로든 가르치는데, 그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은 그게 곧 실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게 다르면 그거는 이론도 아닌 거고 실무도 아닌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이제 보면은 이론과 실무가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고, 그 이론과 실무를 잘 결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100%는 없어요. 확률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 확률이 90%다.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30%다. 누구 말을 믿을래요? 90%가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이 가장 최근에 오픈했던 한우 다이닝 울릉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이 기획 안에 이제 상권 분석과 사업 타당성 분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제 상권 분석 외에도 실제로 이런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제자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한번 쭉 보여줄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우리가 밤을 새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봐도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몇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서만 보통 미니멈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PPT로 110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10장은 결과물인 거고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까지 다 하면 뭐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오픈했던 한우 다이닝 울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고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울릉이 가고 있는지만 보면 이론과 실제가 같은지 다른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서관 면허기예요. 서관 면허고 2년 정도 됐어요. 만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분석한, 이걸 만든 내 제자들이 분석한 결과값과 이미 나온 성과들이 있잖아요. 이걸 매칭시켜 보면 이론과 실제가 똑같이 다른지 이미 알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걸 만들었던, 즉 기획을 했던, 즉 상권 분석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95% 신뢰 수준의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 주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보시면 약 115페이지 정도의 결과 보고서죠.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로 하나씩 보여줄 건데,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서관 면허를 만들 때 했던 사업 타당성 분석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저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이걸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면 그냥 노트북 딱 켜놓고 앉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기획을 해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앉아서 노트북을 제가 딱 킵니다. 그리고 불러. 근데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1인당 평균 구매 금액, 이게 뭐예요? 객단가죠. 점심 객단가 얼마야? 대답이 바로 안 나오죠? 그러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팔고 싶은 게 상권과
입지와 업종과 업태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면 이미 객단가는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점심과 저녁이 다르겠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저녁은 어떤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점심은 얼마예요? 13,000원. 저녁은 얼마예요? 28,000원. 그럼 왜 13,000원이 나왔을까요? 이거 사실은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미니멈 평양냉면 이 집 가서 먹으면 한 그릇에 13,000원이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냥 평양냉면만 먹는다. 28,000원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어복쟁반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어복쟁반이 중과 대가 있는데 보통 2명, 3명, 4명 먹을 때 이 정도 단가가 나올 것이, 이것도 아주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좌석수가 몇 개인데, 테이블 몇 개 놓을 건데, 의자는 몇 개 놓을 건데, 이거 바로 안 나오면 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면 네 매장, 네가 얻으려고 하는 매장, 아직 매장은 완벽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가 어느 정도 평수, 왜? 네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범위 내에서 이 상권, 아니면 네가 들어가고 싶은 상권에서 얻을 수 있는 평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안에 테이블을 주방과 홀의 비중이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 정도도 할 줄 모르면 창업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면 50평짜리의 매장을 얻고 거기서 평양냉면 전문점을 한다면 주방과 홀의 비율이 몇 프로라고 나오죠. 그러면 홀의 비율이 나오면 홀의 평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냉면을 먹는 사람들이 가장 안락한 환경에서 먹는데 필요한 테이블의 가로, 세로 크기가 나올 거고요. 의자를 포함했을 때 공간이 나올 거고요. 또 그 테이블 간의 간격에서 내가 서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카트가 지나가던 아니면 뭔가를 들고 가던 안전한 공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좌석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냐 그랬더니 64.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동시에 풀로 꽉 찼을 때 냉면집은 보통 몇 퍼센트가 가장 최적이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4인석 테이블로 나왔을 때 2명씩 앉아있다고 보면 50%가 점유율일 거고 3명씩 앉아있다고 보면 75%가 점유율일 거고, 그런데 어떤 테이블은 2명이 앉을 수도 있고 어떤 테이블은 3명이 앉을 수도 있고 어떤 테이블은 4명이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테이블 믹스를 2인용을 몇 개 놓고 4인용을 몇 개 놓고 바 테이블을 몇 개 놓느냐에 따라 점유율도 다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식당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하고 붙으면 백전백패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매장 옆으로 들어가는 순간 김영갑 교수가 내 매장 옆에다 매장을 내면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하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나는 만들어 갖고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물론 실제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계산하는 이유가 있겠죠. 객단가가 결국 뭐예요? 경쟁력이에요. 내 옆에 있는 매장은 객단가가 12,000원인데 나는 객단가가 13,000원을 받으면서도 고객 만족도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1,000원을 더 받으면서도 고객의 만족도가 똑같다는 건 뭐죠? 방문할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조건 싸다고 가는 건 아니죠. 무조건 비싸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싸고 비싼데 내가 돈을 조금 더 받는데 고객의 방문 빈도는 똑같으면 내가 뭘 더 얻을 것 같아요? 이익이 내가 더 높을 거예요. 내가 이익이 더 높으면 그 이익이 높은 걸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더 좋은 메뉴를 주겠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손님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싸게 받겠죠. 싸게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럼 처음엔 손님이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손님이 가보니까 어때요? 손님이 바본가요? 품질을 다 알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다시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소비자가 궁극으로 추구하는 건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는 용어로 그럽시다. 가심비, 가성비. 왜 가격이라고 안 하죠? 왜 가격이란 표현을 안 쓰고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러분은 가격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가성비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렇죠? 가격으로 안 하죠. 왜 가심비라는 용어도 나왔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격으로 의사결정을 안 하고 가심비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까요? 이걸 이론을 알아야 여기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저녁엔 몇 회전 할래? 점심엔 몇 회전 할래?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3회전 하고 싶다고 3회전이 되나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평양냉면 전문점을 다 조사해보면 하루에 0.5회전도 못하는 애부터 하루에 20회전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럼 난 몇 회전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점심시간엔 3회전밖에 안 한대요. 저녁엔 2회전밖에 안 한대요. 이건 뭘까요? 예, 역시 이것도 매우 보수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왜? 지금 서간면옥이 엊그제도 내가 블로그에 올렸지만 딱 7시간 영업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빼고. 근데 몇 회전 했다고 올렸어요, 제가? 13회전을 해요, 지금. 근데 처음에 추정할 때는 왜 5회전밖에 안 한다고 추정했을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보수적으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컨셉으로 만든다면 제가 최소한 점심에 3회전이라는 건 뭐죠?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직장인들이 와서 그냥 30분씩 아주 여유롭게 먹고 가도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왜? 이걸 이미 계산을 한 건 뭐냐면 내가 매출액이 얼마 나올 거라는 걸 다 추정한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를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와 같이 제가 앉아서 쭉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엑셀에다 타이핑을 치죠. 그런데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이 친구들이 충분히 이 업종에 대한 완벽한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가지면 이걸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대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바꿉니다. 그걸 제대로 조사해 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주중으로 주중과 주말로 또 나눈 거죠. 왜 주중과 주말을 나누냐?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일별로 다 나와요.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요일별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뽑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해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제자들은 이걸 나한테 검사를 맡으려면, 즉 내가 오픈해도 이 사업을 시작해도 좋아 라는 허락을 맡으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해오겠죠. 이따가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쭉 계산해봤더니 월 추정 매출액이 평일과 주말을 다 합쳤을 때 월 얼마라고 나와요? 1억 5천. 이 정도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다시 채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일별로 쭉 나오죠. 월별로도 다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도 이걸 나한테 대답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정확히 상권 분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상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소비 지출하는 건 이미 다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얼마를 먹고 화요일 날 얼마를 먹고 수요일 날 얼마를 먹고, 그래서 월별로도 쭉 비중이 다 나왔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때 어때요? 이게 아무래도 냉면이니까 당연히 여름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실제 냉면 전문점들의 평균적인 월별 비중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이렇게 편중이 심해지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상권 분석하면서 배웠잖아요. 월별, 시간대별, 요일별 매출 편차가 심한 건 뭐가 떨어진다고 표현하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만약에 이런 매출을 하면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첫째는 제일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사람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응?
여름엔 많이 채용했다가 또 여름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해고해요? 만약에 해고를 못하고 데려가면 어떻게 되죠? 손익구조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또 뭘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이렇게 그린 빨간 게 뭘 것 같아요? 이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안정성 있게 만드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놓은 건 뭐죠? 여름은 오히려 낮추고 나머지 비수기를 올릴 수 있는 전략 갖고 와봐.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수익성이 아주 나빠질 겁니다.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권 분석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있는 대로 내가 얼마를 할지를 추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지역에서 이런 행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도 나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냉면을 여름에만 먹는 걸까요? 진짜 냉면은 여름용 음식이었을까요? 겨울용 음식이었을까요?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원래 냉면은 겨울용 음식이었다고요. 근데 왜 여름에 먹는 거죠?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 것이냐? 겨울에도 많이 먹는 냉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매출액을 올리고 이와 같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뺐을 때 네가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 것인가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우리는 총 투자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보니까 아주 보수적이긴 하지만 월 1억 5천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미니멈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이걸 투자하는 게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을 제가 다 뽑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불러릅니다. 제가 권리금 얼마,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것도 대답 못하면 그 사람은 장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 금액을 쭉 적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죠?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걸 5년 내지 10년치까지 만듭니다. 왜 5년 내지 10년치까지 만드냐면 처음에 매장을 만들면 이때는 뭐라 그러죠? 도입기. 도입기를 지나면 성장기, 성장기를 지나면 성숙기. 몇 년까지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고 해도 최소한 5년 정도, 보통은 10년, 뭐 20년, 저는 100년. 근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그 회수한 자본을 계속 재투자해서 100년, 1000년 가는 식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미 경쟁력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장사를 하면 많이 남기려고 하겠지만 저는 최대한 조금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조금 남기려고 노력한다는 건 이익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지를 제가 이미 결정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마케팅 비용은 매출액의 4%는 써야 된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아플 때만 운동해야 돼요? 보통 제가 답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케팅을 장사 안 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케팅은 장사 안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장사 잘 될 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벌수록 마케팅을 잘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요. 매장의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질 때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 코로나19가 발생되니까 어때요? 그동안 마케팅을 안 했던 회사들은 다, 아니면 잘못된 마케팅을 했던 회사들은 지금 다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블로그에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바로 하자는 얘기예요. 코로나19는 핑계일 뿐이에요. 지금 코로나19에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브랜드들은 다 계속 최고 매출액을 갱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브랜드 가치를 키워왔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왔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계속 재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결론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약 110장의 기획서 내용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가볍게 이걸 실제로 다 만든 사람은 우리 김인복 씨고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 이 자료 자체를 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친 대로 이 사람이 다 이 서관면옥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했던 내용을 쭉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셰프죠. 그러니까 이제 셰프가 어느 능력까지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 친구도 처음에 상권 분석 17개로 저한테 왔으니까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력을 보면 뭐 상당한 이력을 능력은 갖고 있었죠. 정리가 안 되어 있었겠죠. 사실은 머릿속에 뭔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체계가 없었던 거죠. 보시다시피 상권 분석 17기 수료했고 지금은 여러분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외식사업 컨셉터 과정 6기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이걸 기획서를 만든 거예요.